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한둘이었겠냐마는 수턴 과부가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가 주인공이었어요. 그 주인공이 되기에는 아주 묘한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3년 반 기근에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 남편이 있어서 벌어다 줍니까? 자식이 무슨 돈을 봅니까? 집안에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경기가 잘 돌아갑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어 절망하고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빵 쪄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마지막 먹고 이제 죽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자살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 먹고. 다행히 그 당시에는 고층 아파트가 없어서 살았어, 그 여자가. 하루에 우리나라가 36명이 자살을 해요. 왜 죽어? 왜 죽어? 죽지 마세요. 그냥 죽지 마세요. 힘든 거 저도 압니다만은 여러분 그냥 놔두고 버티세요. 그냥 버티다 버티다 안 되면 개기세요. 개기요.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죽는 것보다는. 예수 믿은 사람이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는데 예수 믿다가 천당 못 가는 경우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첫째, 예수 믿다 실족하면 지옥 갑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누가 교회 앞에 서서 막 욕을 하더라도 실족하지 말고 그거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나오세요. 할렐루야. 실족하지 마. 두 번째, 예수 믿다 타락하면 지옥 갑니다. 타락하지 마세요. 세 번째, 예수 믿다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네 번째, 예수 믿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실족한 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고, 타락한 것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고, 부인한 것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살은 좀 복잡해요. 자살은, 왜냐하면 자살이라는 건 내가 살인을 했다 그 말인데 분명히 살인자는 지옥 갑니다. 살인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남을 죽이면 회개할 기회라도 오는데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살인은 했는데 회개하려니까 죽었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가룟유다 천국 갔어? 그 무식이 축 많은 소리 하지 말고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도 말어. 설령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은 하지 마시고 도저히 못 살겠거들랑 목사님한테 가서 죽여달라고 하세요. 차라리 성경적 근거를 대드릴게요.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풍랑을 만나 죽게 생겼어요. 상황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아니 자기가 뛰어들지 왜 던지라고 그래요? 던지면 타살, 뛰어들면 자살 그러잖아. 그것이 아니에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뛰어드는 것과 던지는 것은 달라요. 본인이 뛰어들지 않고 던지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살은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죽이라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또 들어 쓰시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은 끊으면 안 돼요. 자살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 죽여달라고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죽이면 여러분은 타살됐으니까 천당을 가겠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디를 가겠어요? 왜 지옥을 가? 감옥을 가지. 그러면 감옥 가서 회개하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가 사람을 죽이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하면 천당 가서 만나잖아. 근데 내가 저런을 가만히 보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죽일 것 같아. 성품이. 왜?
목사님 아들이잖아. 목사님 아들. 그러면 대전으로 오세요. 차라리 제가 죽여줄게. 그런데 저도 예수 믿고 난 뒤로 닭도 못 잡는 사람이요. 닭고기를 안 먹어버리고 말지 못 잡겠더라고요. 죽을 힘 가지고 하면 뭘 못하겠는가. 죽을 힘을 사는 데다 쓰면 왜 못 살겠는가. 그냥 놓아두고,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두고 버티세요. 그냥 버티세요. 버티다 버티다 안 되면 개기세요. 그냥 그래도 자살은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사르밧바구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 반죽을, 이 밀가루를 지금 떡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딱 오더니 하는 말이 뭐하나? 예, 나뭇가지 주어 밀가루 좀 있는 거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나이다. 엘리야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걸로 빵을 쪄서 나를 대접을 해라. 저는 죽었다 깨나도 난 그렇게 얘기 못해. 차라리 내가 먼저 죽고 말지 어떻게 그걸 뺏어 먹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아주 위대해요. 아주 훌륭해요. 보통 여자 같아 보세요. 허허이, 말세 진짜 주의 종 잘 만나야 돼야 진짜.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말이오.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까지 바치라네. 세상에, 저게 목자요? 저게 참목자요? 보통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생각은, 그래, 내가 한 끼 더 먹고 한 끼 더 살아서 뭐하고, 한 끼 덜 먹고 한 끼 덜 살아서 뭐하겠느냐. 주의 종 대접하고 한 끼 일찍 죽자. 그게 쉬운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쉬운 생각이 아니에요. 빵을 쪄서 대접합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진짜로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느라고 그랬다. 네 먹어라. 나가 그러겠어. 근데 또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먹어버린. 다 먹고 나서 하는 말, 이 기근 끝날 때까지 너희 밀가루 통의 밀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너무너무 성경을 볼 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내가 성경시대에 살았다면 나도 뭔 간증 하나 남길 텐데, 그 가지고 밀가루 갖고 간증을 남긴다면 그 가지고 못 하겠어? 성경시대에 못 사는 것이 나는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 밀가루는 우리 집에도 많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한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기록하듯, 오늘 여러분 이번 집회 은혜 받고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간증을 남긴다. 성경 66권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집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떤 의미로? 이곳에는 아벨의 간증이 있고, 이곳에는 에녹의 간증이 있고, 이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간증이 있고, 이곳에는 우리 예수님의 간증이 있고, 바울의 간증이 있듯 기록이 끊겨서 그렇지 계속했더라면 오늘 장 목사의 간증을 기록했을 텐데, 아쉬웠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하늘나라 성경책에는 지금도 우리의 간증을 기록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생긴 것도 좀 엉뚱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저는 엉뚱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가면 뭐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대.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도 하루 이틀이지. 아니 잘 생각을 해보자. 한 번만 더 생각을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계속 할렐루야만 하는 것도 좀 지겹지 않겠어요?
제가 그때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제안하려고 그래. 예수님 너무 할렐루야만 하니까 좀 지겨운 것 같아요. 좀 새참한 것 좀 합시다. 뭐 있니? 예, 예수님 배쟁탈 천국 간증대회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that's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제가 간증대회 행사위원장을 맡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 모두 간증을 접수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예선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간증 가지고 나오겠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간증, 아벨은 제사가 연락된 간증, 에녹은 주님과 300년 동행한 간증, 노아는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은 간증, 다니엘은 사자 입을 막은 간증, 한나는 에벤 간증, 모세는 홍해바다 갈른 간증,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대접한 간증, 과부는 두렙돈 간증, 마리아는 옥합깬 간증 쫙 출전할 텐데 중요한 것은 나는 무슨 간증 가지고 나갈 건가. 제가 잘은 몰라도 여러분은 예선 탈락할 것 같아. 예수 예수 믿는 거. 가만 있어봐. 딴 데는 이렇게 하면 막 박수 치면서 팍팍 찬송이 나오는데 여기는 뭔 사람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 무슨 지금 귀순용사 간증하는 거요 뭐요. 예수 예수 믿는 귀한 예수 등허 북주소서 할렐루야. 딴 거 없어. 내가 이번 집회 은혜 받고 나도 뭔가 간증을 남기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세 가지만 약속하고 집회 참석하겠는데, 참 신기한 것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찾을 거 없어. 내가 다 그냥 얘기해 줄게.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 요새 누가 성경 찾아가면서 하는 부흥이 어디 있어. 그냥 앉아만 계셔. 여러분은 그냥 앉아만 계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해줄게. 옛날 스타일이요.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절 그 옛날 스타일이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 역대상 4장 10절 보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여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뭐에 뭐를? 복에 복을 더하사.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도 온다. 시작. 내가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도 온다니까. 내가 복 없으면 하늘의 복도 안 와. 그게 끼리끼리 법칙. 참 저는 신기한 게 제가 이쪽에다가는 이 말을 하고 저쪽에다가는 저 말을 해서 이쪽은 은혜 받고 저쪽은 시험 들었다. 이건 이해가 돼요.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시험 드는 사람은 뭐여? 내가 무슨 다른 소리 했냐고. 똑같은 소리에 은혜 받는 사람은 뭐고 시험 드는 사람은 뭔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문제지. 다 은혜 받으면 다 시험 들면 그건 이제 내 문제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왜 시험 드냐 말이오. 제가 얘기했잖아. 아,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주의 종 대접하고 참 3년 반 기근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멘. 이게 은혜 받아야지. 저렇게 하니까 먹을 쌀까지 다 가져오라 그 말이구만 지금.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들려오냐 이거요. 아니 어떻게 제 얘기가 그렇게 들려오냐 이 말이요. 내가 지금 그러라는 얘기? 정신 차려야 돼. 하여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릴 거 없어. 나는 여러분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하세요. 에?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하자. 시작. 에, 멀리 오해하지 말고 가까이 이해하자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보니까 은혜 후에 은혜로라. 내가 은혜가 있어야 또 은혜가 와요.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내가 돕는 있어야 또 돕는 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달라붙어요. 사무엘상 24장 13절 그러니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악이 있으면 또 악이 와서 달라붙어. 그래서 엎친데 덮쳤대야. 엎쳐서 코 깨졌는데 덮쳐서 뒤통수 깨졌대야. 이런 걸 재수 옴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문을 닫아놔서 그러죠. 요걸 밖에다 내놓으면 꽃에는 뭐가 날라와요? 벌과 나비가 날라나. 그 참 신기해요. 근데 여기다 똥을 한 둥뱅이 싸놓으면 뭐가 날라와? 에? 똥파리가 날라와. 근데 신기한 건 왜 똥파리는 꽃에게 안 가고 나비는 똥한테 안 가냐 이거요. 끼리끼리 이게 끼리끼리. 끼리끼리. 참 묘한 것은요, 교회도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여, 시험은 시험끼리 모여. 또 저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아주 에? 춤바람은 춤바람끼리 모이고, 고스톱은 고스톱끼리 모이고, 기독군은 기독군끼리 모이고. 나를 모르겠거들랑 친한 친구를 봐. 그 사람이 괜찮으면 당신 괜찮은 거고, 그 사람 안 괜찮으면 당신 안 괜찮은 거요. 끼리끼리 법칙. 끼리끼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하라는 이유는 내가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더라 이거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그러면 무슨 노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독교의 비극이 말이요, 알아야 될 찬송가는 모르고 몰라야 될 노래는 다 알아. 홍도야 울지 마라 한번 해볼까? 이게 자연의 원리만 그러고 성경의 원리만 그러고 이 날씨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 비가 사막에 비가 와야 돼?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비가 와야 돼? 사막에. 사막에 비가 계속 와주면 사막이 뭐가 돼요? 옥토가 된단 말이요. 그런데 왜 사막에는 비가 안 오고 밀림지대 아프리카 그 물 많은데 왜 자꾸 또 비가 오냐? 연구해보니까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 물도 온다네. 땅에 나무가 있어야 하늘에 비도 온다는 거요. 사막은 물도 없고 나무도 없으니까 비도 안 온대. 아프리카 밀림지대는 물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비가 온대. 물이 물을 땡기는 거요. 여러분 인간사라는 게 알고 보니까 다 내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옵니다. 내가 시험이 있으면 은혜는 다 지나가고 시험만 탁탁 달라붙어.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면 한 시간 동안을 하는데 그 한 시간 내내 은혜로운 말도 많거건만 그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거슬리는 얘기 하나만 기억에 남네. 체질이요, 아주 체질. 여러분 거슬리는 얘기를 한 시간 동안 듣다가도 은혜로운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탁 기억에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예,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를 하셨는데 너무 조그만 거야. 저러면 안 돼.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자꾸 또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또 돈 내라는 얘기잖아 또.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들릴까 또. 세 번째, 이번 집회 너무 중요한 집회니까 우리 한 명만 전도합시다. 자 전체 일어선 동작과 열정 전체 차려와. 이번 집회에 자기가 꼭 한 분씩 인도하실 분만 앉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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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부흥 안 되는 교회 보면 이해가 안 돼.
벌써 배가 돼버렸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난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인사한 그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는데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인사. 옳지. 시작. 이거는 그냥 참조만 하셔. 따라서는 하지 말고. 제가 계시록 21장 8절을 읽다가 깨달은 건데,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뭐 그런 구절 내가 언뜻 본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새가 날아라, 별이 떠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죄인들아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가 없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지은 인간에게 멸시천대 모욕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성한 것이 구원인데,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전하지 아니해서 구원 못 받는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고 지옥 가면 자기 죄로 죽으려니와 네가 전하지 아니해서 그 영은 지옥 간다면 내가 그 피값을 네게서 찾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식 표현입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하나 있었다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힘들게 완성된 구원을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하지 아니해서 그 영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사람입니다. 오늘 밤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일 누구를 전도하러 가오리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얼굴이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셔서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 강권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팔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내일 저녁에 꼭 한 영혼씩 모시고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그 좋은 표현은 아닌데 필링이 바로 오기 때문에 쓰는 표현인데, 그 당시 제사장은 혼자 다 해먹을 때입니다. 그때는 왕도 없었어요. 누가 왕이요? 제사장이 왕이요. 제사장이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선지자요. 누가 의사요? 의사도 없었어요. 누가 의사요? 제사장이 의사요.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에게 네가 병이 나았느냐? 누구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만 고르라면 그가 누구요? 제사장. 그게 누구요? 엘리. 여러분 그럼 엘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엘리 그러면 생각나는 거. 도저히 여러분은 머리가 돌지를 않네. 그냥 에? 그냥 수돕돼버리네. 제가 지금 설교는 제 느낌이 정신병원 환자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거. 다 알아서 하셔 강사님이. 아, 좀 신경을 써가면서 들어봐요. 엘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요? 에? 사무엘의 어머니? 예, 그거 사무엘의 어머니 아니지, 한나지. 엘리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 엘리 엘리. 그 엘리를 그렇게 찾아서 쌓더라고.
강사님, 예수님이 엘리언고 그 엘리하고 달라요. 나도 알아. 근데 어쨌든 엘리잖아. 엘리.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좋은 이름이라 얘기.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좋은 이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이 엘리 제사장 밑에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 있어. 한나. 그러면 한나는 뭐요? 한나는 한끗도 아니요. 그냥 한끗도 아니요. 그런데 이 한나는 한끗도는 아닌데 참 괜찮은 여자예요. 참 괜찮은 여자예요. 난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정말 한나 같은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래요. 근데 한나는 신랑이 누구냐? 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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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엘가나가 괜찮은 사람이요. 엘가나가 괜찮다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오는데, 첫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어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누구의 손조,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은 집안이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계속 나오면 집안이 괜찮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이 안 괜찮으면 그저 서울 사람 엘가나라 이렇게 동네가 나와. 이게 동네도 안 나오고 집안도 안 나오고 사람 이름 튀어나오면 그저 사람 하나 괜찮은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그러면 엘가나가 괜찮으면 엘가나하고 사는 한나는 어떨까? 괜찮아. 괜찮아. 무슨 법칙에 의해서? 끼리끼리 법칙에 의해서. 끼리끼리.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끼리 만나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충청도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충청도 사람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유해요. 벌써 말이 참 유해요. 그러니까 그래시우 저래시우 이렇게 말이 유해요. 그리고 좀 느려요. 이 충청도 사람들 확실히 느려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아멘도 확실히 느려. 서울 대전이 웃는 것도 느려. 여기는 이렇게 뭔 웃기는 얘기만 팍 웃어버리잖아 서울은. 나는 그래서 그런 서울이 좋더라. 이렇게 금방 웃어버려 서울은. 근데 대전은요 가만히 있다 언제 웃냐면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면서 웃어. 그 강사님 얘기가 웃기더라 이거요.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이나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데는요 딱 은혜를 받으면 나가면서 인사를 되는데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바로 그래 버린대. 근데 대전은 그냥 간대 일단 집에를. 강사님 서울에 올라가면 그때 전화를 한대. 강사님 은혜 받으시오. 느려. 확실히 느려. 제가 서울 사람들 신호등 건너갈 때 보면요 바람 불 때 다 건너버려. 그냥 걸음인지 뛰는 건지 보세요. 사사사삭 다 건너가 버려. 근데 대전은요 빨리 건너라고 꼼뽁꼼뽁 그래도 오늘 못 건너면 내일 건너지 뭐. 근데 참 충청도는 확실히 유해요. 참 유해요.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확실히. 그래서 잘 안 싸웁니다. 잘 안 싸워요. 이 충청도 분들은 잘 안 싸워요. 충청도에서 싸우는 분은 딴 데서 이사 온 분이요. 잘 안 싸워요. 그런데 경상도는 말이 좀 세. 이 말이 기질상으로 조금 화끈해요. 기질상으로. 그러니까 말이 세. 우리는 뭘 하다 그만두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그만둬요. 그만둬요. 근데 거기는 박대리 쉐리 잡으라. 그러니까 막 우리가 들을 때는 그만 안 뒀다가는 어디 다리몽댕이 하나 부러질 것 같아. 막 이 느낌이 때리 잡으라 그냥 막 세요. 말이 세요. 어이 말이 세요. 그게 나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질을 얘기하는 기질을. 밥 먹었냐 그걸 물어볼 때도요 우리는 식사했어요. 우리는 거기는 밥 묻나.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걸 내가 알아. 그지만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는 안 먹었으면 죽여버리겠다 그 말 같아요. 막 우리는 가슴이 다 벌렁벌렁해. 막 그렇게 얘기 들으면 밥 묻나 밥 묻나. 안 먹었어도 먹었다 해버려야 돼. 우리는 막 먹었다 해버려야 돼. 근데 경상도 여자분들 답변할 때 보세요. 묻다 묻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걸 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는 먹었다 어쩔래 그 말 같아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같으니까 산다. 같으니까 산다. 그래서 오늘 절대 여러분 결심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두 주먹을 불 끈치세요. 여자들만. 여자들만 두 주먹 불 끈치요. 할머니 쥐어 주먹 좀. 여자들 두 주먹 불 끈지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절대로 남편 흉보지 않으리라.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절대로 남편 흉보지 않으리라. 왜냐? 어떤 여자들 그래. 아우 목사님 모르시죠? 우리 신랑 진짜 웃겨요. 아유 진짜 웃겨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런 신랑하고 사는 나도 사실은 진짜 웃겨요 이렇게 들려. 같으니까 사는 거요. 같으니까. 엘가나 좋은 남자, 한나 좋은 여자. 이 좋은 여자에게 문제가 있으니, 이 좋은 여자에게 문제가 없으니 아기가 안 생기는 거. 아기가 어떤 집은 너무 생겨서 탈인데 말이오. 아기가 안 생기는 거. 아기가 올해는 생기겠지, 내년에는 생기겠지, 안 생기는 거. 아기가 안 생기는 거. 아, 막 당황해 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엘가나가 첩을 얻는 거예요. 그게 분이 나요. 그러니까 물론 첩을 하겠지만 이 못된 거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하하, 이 본누이면 어디에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못 낳는 자격지심에 첩은 첩하다 올라오지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나가 고민했다면 한나는 암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한나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오. 막 울면서 기도해. 울면서. 제가 성경 보다가 여기 또 신방을 가봤어요. 여기를. 그래서 막 한나가 막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나님 왜 그런데 나 좀 도와줘요. 애기 하나 주세요. 애기 하나 주세요. 문상했어요. 애기 하나 줘요. 애기 하나 줘요. 막 여러분이 웃음이 나 지금? 막 울다가 찬송하고 찬송하다 울고 울다가 찬송하는 그 찬송을 들어보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막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 여러분 성경에 술 안 먹고 술 취해 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 동네 얘기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성경은 새 술에 취했다 그러거든. 그 성령 충만한 기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착하고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게 연단입니다. 신명기 32장의 9절 이하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함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독수리는 키우는 방법이 새하고 다릅니다.
참새 집은 처마 밑에 짓지만 독수리 집 보셨어? 없어요. 절벽 다 파른 데다가 둥지를 들고 잔털을 뽑아서 알을 까서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편안하면 오냐 오냐고 머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새끼를 받아서 절벽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미쳐서 다 죽네. 왜 저런다냐. 날개나 나면 던지라고 그래라. 뭐 할 말이 많겠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떨어지지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박살 날려고 하면 날개를 팍 받아서 다시 자리에 올려놓고 다음 날 또 던집니다. 자, 그때 떨어지는 새는 날개도 안 났어요. 날개도 안 났지만 막 저으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도 두 가지더라고. 어떤 건 막 저으면서 떨어지고 어떤 건 그냥 떨어져. 죽이라고 그래라. 아주 죽이라고 그래. 근데 잘 들으세요. 어차피 떨어질 거 젖는 거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아주 다른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지만 젖는 놈은요 그냥 떨어지는 놈보다 다른 게 뭐냐면 계속 젖고 떨어지고 계속 젖고 떨어지고 계속 젖으면요 이게 한 두 달 지나면 계속 젖다가 날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던지느냐? 나를 때까지. 나를 때까지. 시험이 시험되지 않으려면 시험이 시험되지 않을 때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 거다. 시작.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시험이 시험되지 않으려면 시험이 시험되지 않을 때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게 준 시험이 시험되지 않을 때까지 나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냥 떨어지는 놈은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10년을 떨어져도 못 날라. 그것은 날개를 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네 인생에 어려울 때 날개를 젖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아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무언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야곱도 기도하고 다니엘도 기도하고 아브라함도 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뭔데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어려움을 두는 것은 어려움을 주려고 두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요 눈물의 기도.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노하우는 기도하다 눈물 나면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눈물 나면 응답이 온다. 시작. 저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나 안 나나 눈만 살펴봐. 주여 아버지 눈물 나면 옳다. 이건 걸렸다. 이건 응답이 온다. 성경적 근거를 대드릴까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방성 대고 가고 울으니까 천사가 나타나 샘물이 터져서 살았어요. 울어서 살은 거예요. 모세를 갈상자였고 나일강에 버렸을 때 공주가 뚜껑을 딱 열었더니 모세가 울어서 살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때 웃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왕은 죽게 생겼어. 그랬을 때 포기하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울면서 기도할 때 15년을 연장해 준 줄로 믿습니다.